OSEN 수원 최인래 기자 금액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4년간 성적으로 보여주면 된다. 황재균의 각오다. KT는 성적은 물론 관중 동원과 롤 모델까지 그에게 바라고 있다. KT는 27일 오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황재균 입단식을 치렀다. 13일 황재균과 4년 총액 88억 원의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정확히 두 주 만이었다. 황재균을 비롯해 임종택 단장과 김진욱 감독, 캡틴 박경수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KT는 창단 후 최고액을 황재균에게 선사했다. 매년 FA 시장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역급 선수를 놓쳤던 행보와 단판이었다. 그만큼 황재균에게 거는 기대치가 크다는 의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버페이 이야기가 나왔다. 황재균의 계약 총액은 역대 3루수 2위다. 1위는 박성민이며 2년 연속 홈런왕 최정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황재균 본인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자신감은 있었다. 그는 입단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몸값에 대한 부담은 없다. 내년부터 4년간 보여주면 된다고 당당히 밝혔다. 이어 황재균은 팀이 탈골지를 넘어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모두 함께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다. 다 같이 즐거운 야구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밝힌 뒤